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 트레킹입니다. 11월 중순입니다. 중국 쪽으로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행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가지고 산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전북 진안군 주천면에 있는 구봉산을 찾았습니다. 구봉산은 몇 해 전에 4봉과 5봉 사이에 출렁다리가 설치되고 그 이후에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산입니다. 주차장 건너편에는 간단한 식사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안쪽 주차장에서 100m 정도 이어지는 아스팔트 길과 시멘트 길이 만나는 지점에 본격적인 산행 들머리를 알리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구봉산 정상까지 2.6km.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산길이 시작되겠습니다. 구봉산의 9개 봉우리 중에 준흥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1봉과 2봉의 갈림길까지 오르는 길은 갈수록 점점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마을 뒤쪽 포장길이 끝나고 본격적인 산행 들머리에서 7-8m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선 고갯마루입니다. 정상까지 2km 남긴 지점이고요. 1봉과 2봉 갈림이 되는 지점까지는 2-300m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가파른 계단이 제법 길게 끝나면 1-2봉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1봉은 우측으로 100m 정도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간혹 1봉을 패스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난해 9봉산이 아닌 지난해 8봉산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웬만하면 1봉까지 갔다 오셔야 진정한 구봉산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단이 끝나고 20-30m 위쪽에 있는 1봉 갈림길입니다. 오른쪽으로 100m 갔다가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는 1.3km 온 지점입니다. 갈림길에서 1봉까지는 100m가 채 안 되는 거리, 1분 정도 내려섰다가 1분 정도 오르면 되는 거리입니다. 구봉산의 첫 번째 봉우리, 1봉에 도착을 합니다. 1봉 아래쪽에 있는 전망대에 서시면 덕유산의 향적봉이 멀리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봉 전망대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향적봉 조망입니다. 왼쪽으로 무주의 적상산까지 조망됩니다. 1봉에서 왔던 길로 조금 내려섰다가 200m 거리에 있는 2봉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100m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1봉과 2봉 갈림길로 되돌아와서 가파른 계단으로 2봉을 진행하겠습니다. 2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1봉과 2봉의 사이는 200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봉산의 두 번째 봉우리, 2봉에 올랐습니다. 2봉에서도 3봉까지는 100m 정도, 5분이 채 안 걸리고 그 뒤쪽으로 구름정자가 있는 4봉이 솟아 있습니다. 2봉에서 가파른 계단길 100m, 2-3분이면 3봉에 도착을 합니다. 1봉에서 4봉까지는 각 봉우리마다 100m에서 200m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짧게는 2-3분, 길게는 4-5분 정도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3봉에서 4봉까지도 200m 정도, 4-5분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각 봉우리마다 업다운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워낙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고 오를 수가 있고, 저 뒤쪽으로 구봉산을 오를 때는 조금 길고 고생스러움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3봉에서도 짧게 내려섰다가 4봉을 오를 때 급한 계단길로 2-3분 오르면 되겠습니다.
구름 정자가 있는 사봉에 도착을 합니다. 삼봉에서는 3-4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일봉 갈림길을 올라선 이후에 사봉까지는 아주 쉽고 무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5봉까지도 계속 쉬운 길로 이어지겠습니다. 4봉과 5봉 사이에 있는 구름다리는 주차장에서 1.7km, 1시간 1-20분에서 1시간 3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구봉산 정상까지는 1.1km 남은 위치에 있는 구름다리입니다. 5봉까지는 아주 쉽게 통과할 수가 있고, 8봉 이후에 구봉산을 오를 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야 되겠습니다. 4봉에서 5봉으로 구름다리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4봉에서 5봉까지가 가장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름다리가 없을 때는 아래쪽으로 4봉에서 5봉을 우회해서 오르곤 했습니다. 지나온 사봉과 구름다리입니다. 사봉에서 5봉까지는 현재는 가장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5봉 오를 때는 상당히 가파르고 힘들게 올라야 됐는데요. 지금은 한결 쉽게 지날 수가 있고 남아있는 6봉까지도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7봉 오를 때 조금 긴 계단을 올라야 되고 8봉까지도 무난하게 오르고 그 이후에 구봉산 정상까지 오를 때 5-600m 정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5봉에서도 6봉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구간입니다. 7봉 오름길에 절벽에 걸쳐놓은 듯한 데크 계단길입니다. 예전에는 이 구간도 로프라든지 세란간 안전시설물을 잡고 오르내리던 구간입니다. 7봉을 오르는 계단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제법 가파르고 또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7봉에 도착을 합니다. 7봉에서 8봉까지도 3-4분이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8봉 진행길에 데크 우측에 보시면 청길랑 떨어지에 설치된 예전 안전시설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7봉과 8봉 사이에도 작은 구름다리가 앙증맞게 설치되어 있고요. 몇 개의 계단을 오르면 8봉에 도착하겠습니다. 8봉까지는 각 봉우리마다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8봉 이후에 9봉을 오를 때 5-600m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지나온 봉우리들이 700m 조금 넘는 것에 비해서 구봉산 정상은 1000m가 넘기 때문에 8봉을 넘어서 고개에 내려선 이후에 제법 가파르게 올라야 되겠습니다. 등로에서 10m 정도 벗어나 있는 8봉에 도착을 합니다. 해발 780m의 8봉에서 1000m가 넘는 구봉산 정상까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30분 정도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게 됩니다. 8봉에서 100m 정도 오시면
구봉산 정상 0.5km 직전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8분까지 아기자기한 암릉을 타고 구봉산 정상까지 500m 구간, 상당히 가파른 구간이 버거운 분들은 이곳에서 주차장으로 1시간이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봉산 정상 500m 가파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팔봉에서 100m 정도 내려선 안부에서 구봉산 정상까지 500m 구간은 상당한 극경사길입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경사가 더욱 심해지고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팔봉 진행 이후에 100m 내려서서 왼쪽 주차장 방향으로 하산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상당히 급하게 진행되는 경사길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경사가 심해집니다. 경로가 거의 세워진 느낌일 정도로 경사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정상까지 아직 꽤 남았는데요, 계속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구봉산 정상 바로 직전입니다. 정상에는 현재 공사하시는 분들 발전기 소음 관계로 영상을 담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아래쪽에서 담고 있습니다. 팔봉에서 100m 정도 내려선 안부에서 구봉산 정상까지 500m 구간은 다른 산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의 극경사길입니다. 오르실 때는 반드시 각오를 하고 오르셔야 되고,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은 왼쪽으로 주차장으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상에서 잠시 담아보고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봉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해발 1002m. 현재 정상 부근에도 전망 데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팔봉에서 100m 내려선 안부에서 구봉산 정상까지 500m, 30분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구봉산 정상은 현재 전망 데크 공사 관계로 바로 하산을 했고요. 정상에서 금남정맥의 첫 번째 구간에 속해 있는 운장산까지 약 8km, 3시간 반 정도 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 차례 진행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천왕사 방향으로 하산을 하다가 저는 바람재에서 양명 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주차장까지 약 3.5km, 1시간 30분 정도 예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지나온 팔봉 능선이 너무 잘 보입니다. 팔봉까지는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고, 구봉산 정상은 완전히 동떨어진 산처럼 별도로 솟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느낌의 팔봉과 구봉산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천왕사 방향으로 500m 지점에 있는 바람재에서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람재에서 주차장 내려가는 길은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요,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고, 이정표에는 정상에서 주차장까지 2.8km 되어 있는데 제 산행 느낌으로는 3.5km는 능력히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재에서 내려가는 길은 저수지가 가까워질 때까지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물론 지금 낙엽이 쌓여서 미끄럽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급경사가 끝나고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을길을 통해서 차량을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1봉과 2봉 사이 상거리까지 4-50분, 1.3km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고요. 우측으로 100m 1봉 갔다 와서 8봉까지는 각 봉우리당 1-200m, 2-3분 내지 3-4분 정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8봉에서 100m 정도 내려선 안부에서 왼쪽으로 바로 하산을 할 수도 있고, 구봉산 정상까지 500m 상당히 가파르게 30분 정도 올라서야 됩니다. 구봉산 정상에서 천왕사 방향으로 500m 내려오면 바람재 상거리에서 하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람재에서부터 마을까지는 상당히 가파르게 1시간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정표 상에 있는 거리로는 5km가 채 안 되는데 제 산행 느낌으로는 최소한 7km 정도, 길게 10km 정도 부담을 가지고
산행을 진행하시는 게 원활하게 산행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행 시간도 충분히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구봉산 정상 500m 전부터 하산하는 때까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게 되고요. 또 후반부에 대한 체력이나 시간적 배려를 충분히 감안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구봉산 영상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 조금 길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보이는 마을까지 내려오시면 주차장까지 800m 도로 따라 가셔야 됩니다.